한투증권 중국 투자 전략 담당 김경환 팀장님 먼 길 넘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프로 TV 촬영하는 이 건물과 한투증권은 중간에 큰 길 있죠. 하나금융투자. 아, 하나금융투자. 어차피 건너편. 어차피 네. 한투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네네. 바로 옆 건물이고요. 네. 예. 오늘 중국의 양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그래서 좀 뭐 어떻게 해석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다. 말씀들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안에 어떤 내용 있는지는 좀 의미 있는 것들부터 좀 짚어주시고요. 또 홍콩에 대한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중국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네. 예,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와 어떤 속셈이 있었는지까지도 같이 좀 유추해 보죠. 예. 일단 양회 얘기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제가 이제 중국 담당을 13년 했는데 오늘 전인대 그 총리 업무 보고 발표해서 이제 그 시간으로 보면 가장 짧았던 것 같고요. 거의 2시간 가까이 하는데 오늘은 이제 1시간밖에 안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국 시간으로 이제 11시 정도 지나면 앞에 이제 전반적인 목표치 제시하고 이러면 점심 먹으러 잠깐 갔다가 갔다 와서 나머지 확인해가지고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갔다 오기도 전에 나가면서 끝나버렸고요. 네. 한 시간 동안 발언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심플했고 좀 방어적인 톤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재정 적자라든지 채권 발행의 규모들이 마치 만 원을 주면 될 텐데 9,700원 뭐 약간 이런 수치적으로도 고민이 좀 엿보이는 수치들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재정 적자도 시장에서 조금 세게 보는 쪽에서는 GDP 대비 4% 정도 설정을 원했다면 네. 3.6을 제시하고 또 특수 채권이라고 해서 인프라 용도로 지방 정부에게 일종의 체크 카드처럼 주는 채권의 한도도 4조 RMB 지금 100조 RMB 작년 GDP가 100조 RMB라서 GDP하고 1조 2조 위안이 이제 수치가 똑같은데요. 4조를 기대했다면 뭐 3.75조 위안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고민이 좀 애매한 측면으로 좀 제시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중국 정부도 알고 있을 텐데 왜 그거를 굳이 넘지 않고 좀 모자라게 발표했을까요? 일단 뭐 좋게 말씀드리면 향후의 여력들을 좀 남겨놓고 하반기에 좀 대응을 하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리먼 사태 때나 위기 때마다 너무 세게 질렀다가 약간의 이제 좀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들이 나서서 신흥국의 어떤 흐름 자체를 바꿀 정도로 제시하진 않고 점진적으로 가겠다는 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시장은 그런 부분에서 중국 시장도 좀 실망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부양책을 좀 종합을 해보면 제 계산법으로는 이제 재정 적자, 채권 발행, 감세 규모 또 기존에 이미 나온 금융 지원책을 합치면 대략 GDP 대비 한 14% 정도 규모가 나왔습니다. 아까 네. 100조 RMB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퍼센테지로 위안으로 보더라도 한 14조 위안 정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규모는 저희가 당초에 최소 기대치가 GDP 대비 한 12% 그리고 이제 맥시멈 최대 기대치가 15%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딱 중간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재정 그 정책의 규모 자체가 새로운 것들이 한 12-13%죠. 페드 제외하고 저희가 보면 그 정도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정책 기조였고 시장이 뭐 이 정도로 이 일만 가지고는 실망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없었으면 중국은 대개 100조 위안 정도의 GDP 대비 그럼 정부가 얼마 쓰겠다 이렇게 평소에도 발표했었어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에 이 항목들을 똑같이 대입해 보면 작년에는 이제 14%가 GDP 대비 한 6% 정도였고요. 그리고 네. 긴급 금융지원 이런 건 아예 없었던 항목이니까 올해 새로 신설이 돼서 한 4.5% 정도 이렇게 되면 뭐 작년 대비해서 같은 항목 기준으로 GDP 대비 한 8% 이상 네.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역대급 부양책 혹은 역대급 리먼 사태 이후에 가장 센 조치는 맞습니다. 이거 해야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CPI 이제 소비자 물가 그 어떤 목표치를 작년까지 3% 정도 제시했었는데 3.5%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뭐 채권 애널리스트나 여러 가지로 이제 감론을박 얘기가 많을 텐데 네. 통화 정책을 생각보다 좀 더 완화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통화량이나 중국의 이제 그 그림자 금융 일부 포함한 유동성 그 지표 중에 사회 융자 총액이라는 게 있는데 요 데이터의 증가율을 작년 대비 확연히 늘게 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한 8에서 한 10% 정도 증가를 유지를 했었는데 확연히 늘게 하겠다는 약간의 이제 그런 정서적인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대출을요? 대출 증가율하고
통화량 증가율하고 이 사회융자 총액이라는 게 절반은 대출이고 절반은 비은행성 융자를 포함한 네. 약간 중국이 만든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매니저들이 상당히 투자자들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매크로 지표 중에 하나고요. 돈 푸는 정도겠네요. 그 은행을 네, 통해서 돈 푸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확연히 넣는다고 하니까 사실 통화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이제 환이 또 약세 요인도 있었는데 좀 완화적으로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정책은 중립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기대 부합은 했는데 통화 정책이 생각보다 완화적이다 보니까 환에 대해서 약간의 약세 압력이 더 작용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통화 정책이 완화적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부양책 기대했던 쪽에서는 뭐 고마운 선물인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이 1분기에 통화 정책을 안 썼던 건 아니고 양적 완화를 이제 썼었는데 재정 정책으로 좀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는 기대를 했었고 재정 정책이 더 부각될 줄 알았던 이제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통화 정책이 좀 부각이 됐고 CPI의 어떤 목표치 자체를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잡으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 영세기업 금융 지원이나 이런 정책적 기본적인 것들은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원래 예상을 했던 것들이 이제 신형 도시화라든지 어차피 얘네가 이제 내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제 얘기들 뭐 신형이든 그게 전통 인프라든 제시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언택트 관련된 온라인 산업들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제조업 고도화 뭐 이런 이제 정책들을 무난하게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짧게 발표하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이제 회기가 7일인데 회기 중에 산업 부처별로 조금 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별도로 구체적인 정책이 네, 그렇습니다. 대개는 이 정책대로 하기는 해요. 이게 질문이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한도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진을 하거나 하회를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오히려 좀 넘었던 경험은 더 많았던 하기야 또 그러니까 관심을 갖겠죠. 네네. 그러면 발표 내용 중에 이게 우리 시장하고 연결될 만한 긍정적인 뉴스든 뭐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되든 간에. 그런 건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오늘 워낙 장이 이제 뭐 국내도 그렇고 홍콩 시장이 워낙 4-5%대로 많이 빠져서 당장 시장 반응 좋지 않았습니다만 3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 시차를 두고 재정 정책도 어쨌든 충분히 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는 이제 대중 수출주들이나 네. 경기 민감주 혹은 화장품이나 이런 걸 포함한 대중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시차를 두고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요들 이런 것들은 기대치는 부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압도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앞서도 그 얘기한 홍콩 관련된 이슈라든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세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그런 걸 덮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양회는 뭐 그리 길게 발표하지 않아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볼 만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컨센서스를 뭐 많이 벗어나서 실망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거 생각보다 좋은 겁니다 하기에도 좀 그렇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을 두면서 발표하는 구체 안들을 좀 보면 되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까도 이거 빨리 오시면 여쭤봐야지 했던 그 홍콩 얘기 네. 뉴스로 나온 바에 의하면 홍콩에 대한 뭔가 규제 내지는 간섭 뭐 통제를 강화할 거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일단은 작년 재작년에 이제 홍콩 시위 문제라든지 뭐 민주화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일국 양제에 대해서 유지를 하면서도 간섭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사실은 터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이번에 이제 전인대에서 이 그 국가보안법 혹은 안전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상정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고 관련돼서 이제 간섭은 늘어나겠구나라 했는데 오늘 총리 업무 보고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관련된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고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전인대 대변인이 관련해서 그 한 10가지 정도 중요한 상정 내용 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건 어떤 걸까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하려고 마음 먹었었던 걸 넣어놨는데 미디어가 그걸 꼭 굳이 이른바 키포인트로 캐치해서 그걸 부각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요란한 뉴스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도 의도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흘리고 싶었을까요? 후자 쪽이겠죠? 저도 후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근데 예. 약간의 또 소심한 부분도 보이는 게 그 문구를 보면은 홍콩이라고 지목하진 않고요. 이제 홍콩하고 마카오가 특별행정구이기 때문에 네. 특별행정구의 안전이나 이런 걸 위한 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약간의 분산하는 그런 단어를 쓰기는 했는데 네. 다분히 의도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의도와 생각이 들어있는 발표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2년 동안 캐리람 행정장관을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과시키고 싶었던 이 법안, 그러니까 즉 일국 양제가 끝나는 뭐 앞으로 한 20년 안에 점진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자 어떤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 통과가 안 되고 워낙 반대에 부딪히는 것들이 홍콩 자체적으로 좀 해결이 어려워 보이니까 네. 위로는 주는데 어떤 좀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시기와 타이밍이 뭐 계속 미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노이즈를 감내하더라도 혹은 더 큰 어떤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일단 내치 측면에서 조금 강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할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중국의 내치 측면에서 보면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보면,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냥 그걸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하면 되지.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뉴스가 되긴 하겠죠. 네. 근데 그거하고 이 양회와 시기가 맞물려서 우리 이런 걸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하고는 좀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좀 다르고 다를 텐데 뭔가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오늘 나온 대만 관련 발언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목조목 네.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전선을 지금 약간 홍콩이나 대만이나 ADR 아까 말씀드린 네. 상장 기업들로 약간 바텀업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향, 미시적으로 좀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이제 뭐 타이밍은 그랬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좀 강하게 좀 펜스를 치고 좀 가야 되겠다라고 좀 의도를 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일단 지금도 그렇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랬고 먼저 공격을 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먼저 시비를 건 그런 모양새인데 거기에 따라서 중국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대응하지 말아야지 괜히 또 싸움 커지면 안 되니까 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나와? 우리도 그럼 강하게 반격을 해서 뭔가 싸움을 키워보자 는 쪽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본인들이 유리한 걸 선택할 텐데 이번 중국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마디 두마디 하면서 공격을 걸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강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오히려 들어있는 선택으로 봐야겠죠? 그거는 반은 맞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의도적으로는 그 어떤 그 역린 같은 문제들 본인들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는 강하게 나가고 지금까지 화웨이 문제나 어떤 그 개별적인 이슈는 부처별로 대응하는 네. 조금 양동 작전 형태로 조금 강원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 뭐 원래 중국의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선긋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홍콩이 계속 좀 불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그 이 법안 자체도 반대가 많지만 사실 또 반대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시위나 여러 가지 무역 전쟁 그리고 시위 그리고 올해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지면서 끝없는 이제 베이스 효과가 점점 내려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홍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상당히 이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뭐 경제가 좀 박살날 수 있고 그런 위험들을 좀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홍콩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대체로는 중국계 자금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중국의 여행객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8에서 뭐 9%까지도 이렇게 더 빠지다 보니까 홍콩 회사들 네 홍콩에 예. 상장된 일부 중국 기업이나 항셍에 상장된 홍콩 기업들이 주가가 특히나 차이나 관련된 그러니까 차이나 머니 관련된 네. 예, 홍콩 기업들이 더 특히나 많이 빠졌습니다. 그 말은 교류가 줄어들면 피해를 입는 기업들, 네, 네. 홍콩과 중국 내부 사이에서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교류는 계속 끊길 거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오후에 여기도 나오고 하니까 홍콩 쪽에 좀 전화를 해서 아는 분과 지인과 얘기를 해보니까 현지에서 중국인 인력 조달하는 게 본토 인력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이요? 네, 왜냐하면 뽑아봤자 위험하고 오겠다는 중국 본토 직원들이 없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건 감염 때문에. 아니요, 감염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반중 감정 때문에 예. 홍콩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꺼리는 본토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구직 예. 당연히 어렵고 그러면 당연히 여행을 오겠다는 사람도 더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게 어떤 그 부자들이든 혹은 여행객이든 구직자든 간에 본토와 트래픽과 관련된 것들은 그건 뭐 당연히 1차적으로 빠지겠네요. 사이가 네, 안 네. 좋으면 뭐 서로 오가는 게 어려워질 테니. 네, 그리고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이 아마도 이제 2차 상장 형태를 통해서 홍콩으로 돌아올 때 있다. 뭐 돌아가면 네.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247개 ADR 그 중국 상 미국 상장 중국 기업 중에서
일부만 해당이 됩니다. 조건이 한 20개만 이제 여건이 되는 거고요. 돌아오더라도 이런 식이면 자꾸 홍콩이 이제 그 상장하는 기업들은 자꾸 이제 꼭두가시 같은 기업들로 이제 낙인이 찍히거나 네. 일부 이런 SOE로 불리는 국유 기업들이 미국에 어려우니 돌아오다 보면 외국 투자자들도 원래도 조금 우려를 했지만 점점 더 중국 홍콩에 대한 투자 자체를 좀 꺼릴 수 있기 때문에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무슨 뭐 특징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요? 다른 대부분은 중국 내에서 IPO 여건이 까다롭거나 좀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네. 홍콩에 가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징은 주로 초기 때는 국영기업이 많았고요. 예. 최근엔 민영기업들이 아무래도 선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 그래도 상장하기 쉬운 곳이라고 그렇죠. 생각되는 상대적으로 모양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이나 본인의 어떤 오너십을 가져가기가 좀 무난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나스닥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다 홍콩으로 오는 건 어려울 것이다. 규정상. 네. 지금 현재 뭐 홍콩 거래소가 완전히 풀어주지 않는 이상 예. 현재 이제 뭐 바이두나 JD.찡동.com이나 이제 그 들어보셨던 텐센트 뮤직이나 이런 큰 기업들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마 관련 기업들의 투자도 양극화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올라 있었던 기업인데 홍콩에는 못 간다는 건 나스닥이 오히려 상장 요건은 쉽고 낮다는 뜻인가 봅니다. 상대적으로 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 상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민영 기업들이 선택했던 알겠어요. 예, 선호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뉴스의 흐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몇 가지를 좀 요약을 해서 일단 전해주시죠. 저희 입장에서 전인대에서 선택한 이런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보면 그 신흥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예. 가장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위안화 환율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결국 신흥국 입장에서 위안화의 강세 전환이라든지 또 원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노이즈는 있지만 그래도 전인대에서 좀 세게 질러주고 재정정책에서 환율로 넘어가면서 좀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자신감이 위안화에서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노이즈를 뚫는 만큼의 정책은 조금 고민이 되고 앞으로 경기나 정책의 효과를 하나하나 이제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좀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개운하게 이런 중국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못 가져가는 측면이 신흥국의 전반적인 상대적인 강세 이런 것들을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가 앞으로 강세로 가는 게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신흥국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위안화가 강세가 돼야 그 말은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라는 뜻이기도 하고 신흥국 네. 통화가 강세라는 뜻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이번에 발표된 정책 중에 어떤 게 유독 실망스러워서 그래요? 사실은 중국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제 좋아지게 만드는 정책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화 정책은 이미 썼던 것들이고 재정 정책을 좀 더 빨리 과감하게 쓰면 그나마 내수 관련해서 투자나 소비가 빨리 3분기에 이렇게 추세로 붙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물론 예. 일부 인프라나 그 건설은 앞으로도 좋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사이클이 올라오면서 이제 위안화의 어떤 자체적인 강세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역내외 위안화 저희가 CNH, CNY로 부르는 위안화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강세도 약세도 아닌 좀 애매한 조금 흐름이 6월까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상대적으로 이거가 새로운 엔진이 되기를 기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네. 그런 뉘앙스인 것 같다고 전해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개별 산업별로 접근할 때의 변수는 없을까요? 즉 뭐 일부 듣기로는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는지 특히 예전처럼 땅 파고 건물 짓고 도로 깔고 철도 까는 인프라 투자 말고 네. IT 쪽의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지연되면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변화나 변수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2주 전에 아침에 이제 이전에 안 계실 때 잠깐 나와서 인프라 투자 얘기를 좀 드렸었었고 네. 인프라도 좀 드리겠지만 그때 얘기 못 드린 게 사실 도시화 얘기였거든요. 도시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언제 쪽 도시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도시화가 굳이 중국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국내 수혜가 있겠느냐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내년까지 보면 중국의 내수의 이제 연결고리는 신형 도시화 그리고 그걸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그의 방식의 소비 방식이 당연히 이제 온라인이나 언택트로 연결되는 뭐 좀 과자에서 말씀드린 거대한 연결고리를 보고 있고요. 오늘 그 얘기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일단 도시화는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화두인데 오늘도 이제 리커장 총리가 짧게 얘기했지만 상주 인구 기준 도시화율이 중국은 60%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농촌에서 태어날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 호적을 도시로 입적시키기 어렵고요. 예. 대도시에서 뭐 상해 북경에서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설사 일부 중소도시에서 오래 일했으니 호적을 준다 해도 일부 농촌 출신들이 땅에 대한 일부 권리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매매는 안 되지만 향후 있을 수 있는 자산 획득의 기회를 노리고 호적을 일부러 포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인으로 계속 사는 경우가 있죠.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예. 상주 인구 기준 도시화율은 60%인데 도시에는 살고 있지만 실제로 도시인 같은 구매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15%가 있습니다. 즉 호적 인구 기준 도시화율은 45%인데 네. 이 60%와 45% 갭 사이에 있는 15%의 그 인구는 이제 들어보셨지만 농민공이나 이주 노동자 같은 도시에서 일하고 세금도 내고 실제로 이제 혜택을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리 그 후생이나 사회 보장, 교육, 의료 혜택을 못 받다 보니 지출 여력이 좀 없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토지나 호적 문제를 4월 달에 좀 제시를 했고요. 국내는 이제 워낙 그 관심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좀 화두가 될 텐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엔 많은 도시인들이 생긴다는 게 이제 중국 현지의 증권사들의 이제 기대친 거고요. 네. 도시인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 이제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이런 것들이고 그분들을 그럼 다 도시인으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큰 도시지만 중국에서 300만 500만 도시는 뭐 중형 도시로 얘기를 하는데 예. 300만 500만 도시에 호적을 제한하는 그 제도를 철폐하겠다라고 4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호적을 두고 있어야 언급하신 대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좀 더 강하게 보장된다는 뜻일 텐데 네. 그 권리에 대한 배타성도 줄여서 맞습니다. 그걸 이제 거래할 수 있게끔 혹은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우리나라처럼 바꾼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행사를 해서 포기도 하고 자산도 획득할 수 있는 이제 어쩌면 복선을 깔고 그렇게 돼야 자발적으로 또 도시에 연착륙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중국의 이 호적 기준 도시화율이 지난 5년 동안 1.5%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제 산술적인 얘기지만 그 1.1%라는 거는 한 3천만 정도의 도시인이 생기는 걸 의미하고요. 내년까지 목표는 1억 명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3.5%포인트 도시 그 화율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수치적으로 보면 1억 명이니까 저희가 사실 뭐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 민간 소비 규모가 1년에 생기는 부분을 거의 도시화율 1, 2% 정도면 하나씩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에 대한 이제 부분이 좀 부각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화율 1% 상승당 소매 판매나 온라인 판매가 지난 10년 대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우리나라 소비재나 이제 기업들이 너무 고전하면서 또 너무 어려우면서 MS 내려가는 거에 시장 점유율 내려가는 거에 좀 많이 매몰됐었는데 네. 중국에서 사실은 어렵게라도 그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기업이라면 생각보다 중국에서 온라인 쪽이나 저희가 아웃바운드로 얘기하는 그쪽에 매출들이 있다면 상당히 규모가 신흥국 내에서 상대적으로는 그만한 시장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수시장 앞으로 더 커질 만한 요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번 제도의 변화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라서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니 그렇게 누구나 도시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우리는 그냥 도시 이사 가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도시인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중국은 그게 아니고 네. 도시에서 살긴 살아도 도시인의 권리나 혹은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이니까 네. 그래도 도시에 와서 살았는데 도시인으로 임명함 내지는 권리를 주고 이젠 다 편입해서 혜택도 주겠다고 하면 이미 살고 있던 그분들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 정부 수뇌부에 있는 이제 의식의 흐름이 너무나 큰 도시가 생기는 것 자체를 좀 극단적으로 좀 꺼려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호적을 못 받으면
교육 혜택이나 이런 보조금 혜택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자기가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뭐 농촌에 아직 남아있는 가족에게 송금도 해주고 소득은 또 세금대로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 여력이 굉장히 적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분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고령화도 진행되고 이제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네. 계속 떨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 안 하면 정치적으로도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런 개선 노력을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뭐라도 지원해주고 또 사실상 돈 주려면 정부가 돈 푸는 효과랑 마찬가지네요. 네, 속도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건 소비 유발 효과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머니에 남는 돈이 생기니까 돈을 더 쓰고. 그렇습니다. 시골에서도 도시로 오려는 분들 더 많아지겠는데요, 그럼?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광역권 형태로 위성 도시들이 많이 잘 생기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상해, 북경, 심천, 광주라는 이 일선 도시 네 개에만 너무 과집중이 될까봐 호적 제한을 푸는 거를 굉장히 좀 극도로 꺼리다가 네. 주변의 위성 도시들이 인재 유치부터 시작해서 노동력 공급이 줄면서 이제 유치전이 확대가 되면서 위성군들이 많이 생겼죠. 네. 뭐 도쿄 주변에 이런 위성 도시들처럼 광역권이 클러스터가 몇 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럼 그 정도 클러스터 하에서는 우리가 소위 2, 3선 도시로 얘기하는 도시들은 너희들이 유치해라. 유치하고 호적 제공하고 네. 대신 그 재정 부담이 있을 테니 중앙에서도 일부 뭐 절반을 대줄 테니 이제 그분들을 연착륙시켜줘라. 아하. 형태의 정책이 꼼꼼하게 지금 나오고는 있죠. 원래 그냥 풀어주면 우리나라처럼 모든 사람들 다 서울에 가서 그렇죠. 살까 봐 네. 이제 애초부터 그렇게 막았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슬슬 풀어주기 시작한다. 네. 그렇다면 꽤 큰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이러면 중국의 내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꽤 나올 텐데 뭔가 어느 정도의 폭일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리서치는 좀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도 이게 새로 신형 도시화가 아예 처음 개념은 아닌데 이제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좀 스터디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슬럼화된 그런 그 구 도심들을 재개발하는 정책도 지금 붙어 있는 거고 네. 이제 바로 연결해 말씀드릴 인프라 투자도 같이 동행이 돼야겠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소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혹은 이제 5G라든지 AI나 스마트 시티 컨셉의 이런 투자들도 병행해서 네. 중형 도시들에게 이제 투자도 하겠다라는 게 현재 인프라 투자의 방향의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그럼 어떤 업종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좀 선호하는 중국의 업종은 당연히 내수준도가 높아야 되는 업종들 그리고 이런 도시화나 인프라 전략을 하게 되면 탄력이 좀 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3, 4선 도시 같은 지방의 이런 중형 도시들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노출도나 그쪽의 매출이 높은 업종들 그리고 재정 정책에 좀 탄력적인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화장품, 의류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 좀 섞여야겠지만 가전이나 주방용품, 자동차 그리고 지난번에 나와서도 이제 제가 인프라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신형 관련해서는 5G나 이런 이제 그 어떤 전기차 관련된 네. 시설들 그리고 전통 기계라든지 시멘트도 지금도 주가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하반기에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 그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내수주들 일단. 네, 전통 순수 내수주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 저희도 참 3년째 이러니까 저희도 좀 맞추기도 어렵지만 예.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양동 작전이죠. 일단 1차 무역합의 1월 15일에 합의한 거는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좀 몰고 가면서 나머지 화웨이나 최근에 이런 ADR 기업들이나 혹은 이제 이번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는데 홍콩 관련된 네. 압박들 그래서 홍콩이 줬던 혜택을 뭐 철회하겠다라든지 형태의 좀 분산된 좀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세 부과라든지 1차 무역 합의 파기가 아니라면 작년 재작년 대비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는 파괴력은 크진 않을 걸로 생각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미중 관계는 뭐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는 방어적인 전략과 함께 대만 같은 역립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파기하진 않겠다는 조금 방어적인 전략일 것 같고요. 네. 대신 거기서 홍콩이나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런 ADR 기업들이 주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투자자들도 조금 경계심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하필이면 홍콩하고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 ADR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수가
지금 A주 비중이 높지 않은 MSCI 차이나거든요. MSCI 차이나. 차이나 지수. 예, 예. 그게 이제 앞으로 A주가 많아지겠지만 지금 초기 단계고 거기에 아무래도 홍콩하고 미국 상장 그런 그 바이두 같은 기업이 포함된 ADR 기업이 많아서 당분간 MSCI 차이나 지수는 좀 극심한 변동성에 좀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공통 분모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좀 배워볼까요? 네. MSCI 차이나에 이번에 네. ADR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MSCI 차이나가 본토 상해 심천으로 저희가 알려진 네. A주 시장 종목이 요 2년 사이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그전에 그 중국을 투자하고 싶었던 투자자들은 당연히 홍콩을 먼저 우선시해서 네. 홍콩이 이제 비중이 가장 높고요. 한 60% 가까이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네. 나머지 부분이 ADR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 240개 중에서 네. 시가총액 큰 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0% 가까이 될 거고요. 나머지 한 10% 이내가 이제 A주가 점점 커지겠지만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하필 전선이 지금 확대된 데들이 다 네. 홍콩 또 이런 ADR 기업들이다 보니 MSCI 차이나로 구성된 펀드나 ETF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 펀드나 가입했는데? 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열어보면 이거일 가능성도 꽤 높다는. 네, 초기에 MSCI 차이나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된 그 상품들이 많고요. 네. 또 미국에 있는 중국 관련 ETF도 MSCI 차이나를 기초 지수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 AUM 그 자산 관리 규모로 보면은 여전히 MSCI 차이나가 대표적인 주류고. 빼야 돼요, 그럼?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길게 보시냐 아니냐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투자를 지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이거 인버스도 있나요 그럼? 인버스는 제가 보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지수에 대해서 인버스는 가능하지만 네. MSCI 차이나에 대한 숏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을 아예 좀 불안하게 보시면 네. 중국 투자는 조금 더 째려보시는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CSI 300이나 혹은 뭐 본토 지수로 구성된 것들은 걔네 자체적인 유동성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좀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중국 있습니다. 중국 주식 투자하려면 네. 이렇게 펀더멘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무튼 그 이슈로 하락하는 거면 기회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MSCI 차이나에 들어간 종목들은 철저하게 대형주 위주로 걸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은 그냥 개별 기업을 알겠어요. 확신이 있으시다면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수형 투자라면 여전히 그 유동성이 풍부한 본토를 선택하시는 전략이 좀 알겠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괜히 시비 거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걸로 알아듣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평소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들이 꽤 있으셨던 모양이라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그 도시화 네. 이거가 중국의 부동산 거품 꺼지는 거 받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네요. 일단 충분히 그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같고요. 그 중국이 오늘 리커창 총리가 그 발언한 것 중에 우리나라는 되게 유사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일단 규제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단기 경기 진작의 수단으로 절대 쓰지 않겠다는 언급도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혹시나 하면서 째려봤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역시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서 건설업엔 조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뒀고 분명한 거는 중국은 부동산 반석에 서 있는 거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이라는 기초자산이 깨질 경우 계속 돌아가야 된다. 네, 돌아가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도시화의 전략도 그렇죠. 네, 받치는 조치는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방향성은 소비에 조금 더 맞춰진 건 사실이고요.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부동산도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이 버블이 좀 껴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제 항상 그 부동산 질문을 받으면 한국도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가계부채 얘기한 지도 저희가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입사할 때부터. 그래서 중국도 분명히 위험하지만 조금 더 도시화 과정에서 관련된 뭐 그 부동산의 어떤 시장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라는 게 없으면 좋지만 없는 나라 하나도 없고 네. 또 있다고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니며 네. 중국의 부채는 또 중국이 컨트롤할 만한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 말씀이군요. 네, 일단 도시화 과정이나 가계 부채 레벨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가끔씩 중국에서는 디지털 화폐 도입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노리고 있다는 뉴스들도 가끔 나옵니다. 네. 맥락 없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무슨 방향으로 생각하면 좋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그 말은 그게 굳이 중국 안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그렇게 뭔가 그 팔로우업 되거나 하지는 않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탑다운을 하다 보니까 매크로를 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관심이 적은 거고요. 상당한 화두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바꾸면 또 다른 얘기들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섣불리 말씀을 또 드렸다가 괜히 또 예. 워낙 또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예. 투자자들도 제가 좀 섣불리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서 오겠습니다. 또 이런 면에서 또 우리는 또 이런 신뢰감을 갖게 되는. 예, 금요일인데 이 정도만 공부할까요? 아니면 더 공부할 거 있습니까? 갖고 오신 내용 중에? 뭐 대체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워낙 그 정리하면서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전인대가 꼭 V자 반등을 유도하는 이벤트는 항상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걸 많이 기대를 했죠? 예, 그렇죠. 뭐 어쨌든 시장에 좀 게임 체인저가 일부 되길 바랬었는데 예. 워낙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섞이고 시장이 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차차 보면서 저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기회 주신다 그러면 또 관련해서 조금 좋은 면 나쁜 면을 다 그래. 업데이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수시로 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문제는 중국은 뭐 괜찮다. 뭐 우리 정도만 방역해라. 뭐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실제로도 저도 뭐 개인들 알고 있는 지인들 직간접적으로 물어보면 뭐 별일 없는 것 같다고는 하기는 해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워낙 중국의 발표는 좋아도 나빠도 좋다고 하고 좋아도 좋다고 하고 또 반대인 그쵸.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통계 신뢰도 높지 않아서.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가 보고 있는 통계상으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지만 외부 활동이라든지 정상적으로는 한국과 좀 유사한 분위기 같고요. 네. 그쪽도 이제 계약을 시작했고 정상화 과정은 저희랑 비슷하게 좀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방역을 좀 잘한 국가 두 국가고 네. 뭐 물론 중국은 이제 당사자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큰 2차 확산 우려는 좀 제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이 방역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에는 그 나라의 체제 나 공권력이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느냐도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그거가 어찌 보면 퍼스트 웨이브보다는 세컨드 웨이브에서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방역이 잘 되는 나라는 세컨드 웨이브, 서드 웨이브를 잘 막고 첫 번째는 우연히 뚫리든 운 나빠서 뚫리든 뚫릴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 언락 풀어봐야 세컨드 웨이브, 서드 웨이브에서 또 카운트 블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번질까를 바라볼 때 그런 기준으로 좀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도 고맙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네, 동의하고요. 중국에 좀 오래 살았지만 저도 뭐 그런 걸 워낙 잘하는 나라라서 네. 뭐 그런 측면이 양면이 좀 있지만 통제, 관리 그리고 좀 디지털화된 부분들 감시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동선을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건 방역에 도움은 됐던 것 같고요. 2차 확산을 중국이 좀 잘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그나마 높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김 팀장님은 중국에서 오래 거주하셨어요? 네, 제가 운 좋게 아버지가 주재원 나가셔서 저는 뭐 한국에 승부 봤으면 어려웠을 텐데 운 좋게 아버지 따라서 주재원일 때 공장 네. 지으셔서 나갔었고요. 거기서 10년 정도 네, 공부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예.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중국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뭐 중국 주식에 대한 추천이나 혹시 뭐 그런 것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사실은 저희 뭐 센터님 워낙 중국 좋아하시고 예. 그 한 4년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일부 자문을 주고 하고 있는 그 중국 랩 상품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등주에 주로 투자하는 컨셉이고요. 업종별로? 네, 주로 예. 내수 소비재들 네, 그런 거를 운용사들과 같이 좀 하고 있고 중국 주식들.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저희 뭐 박성중 위원도 나왔었지만 저희도 중국 팀이 좀 이제 기존부터 좀 있었고 네. 저희는 이제 해외 팀도 좀 많이 강화시켜서 중국 쪽은 조금 여러 명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총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보시기에는 한국 주식도 보실 거고 미국 주식도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보실 텐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아니면 중국 투자하시려면 이런 업종이 좋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쪽입니까? 이게 그 신흥국 내에서 본다면 저는 뭐 일부 산업들 대부분은 좀 저평가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성장 업종은 분명히
손이 안 나갈 정도의 네. PER이나 PSR로 봐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비싸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내수 시장이 그나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아직은 좀 여력 있는 기업들이 좀 있고요. 또 여전히 버블이 좀 쉽게 낄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조금 매력 있는 기업들을 좀 발굴하기가 쉽고 또 이런 일이 겪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입장에서 홍콩이나 ADR은 좀 손이 안 나가도 네. 본토에서 좀 매출이 검증된 애들은 또 결국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 갖고 있어서 좀 냉정하게 이제 투자를 한다면 그런 기업들도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고 네. 많이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섣불리 알려드리면 안 되겠지만 잘 이렇게 좀 체크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같이 공부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요. 또 선생님으로 나와주신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